여러분, 저희 집 누드백해진 보세요. 여기는 지가 있을 공간이 아닌데, 달리아 이렇게 피는 공간을 갖다가 이 아이들 때문에 달리아가 진짜 밀려나 버렸어요. 이쪽은 제가 바이솔 뒤편이라서 시아 달리아를 키우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 루드베키아가 2년 만에 완전히 이곳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자연 발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 아이는 지금 숙군으로 묵은 아이고, 밑에도 작은 아가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제가 다 뽑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기차가 오기 때문에 제가 잠시 또 중단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 노지 꽃밭이고요. 이렇게 레이스 플라워들이 이제 꽃들이 하나둘 피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게 진한 자주색이에요. 자주색도 있고 조디에는 핑크도 있고 그리고 요 밑에는 흰색도 있어요. 저도 요 아이를 작년에 처음 길러봐가지고 월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봄이 되니까 작년에 심어줬던 자리에서 요 아이가 올라오는 거예요. 숙군으로 월동을 잘했기 때문에 포기수가 엄청나게 커져버렸어요. 누드베키아도 그렇고 토플도 그렇고 여기 레이스 플라워도 숙군으로 월동하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몸집이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이스 플라워는 꽃대도 이렇게 하늘하늘 거리면서 쭉 올라와요. 굉장히 멋스럽고 우아한 꽃이에요. 바람에 흔들흔들거리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쁜 꽃이랍니다. 하우스 안에는 벌써 이렇게 이제 씨앗이 다 맺고 있어요. 올해는 제가 금어초랑 여기 이제 레이스 플라워 씨앗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제가 씨앗을 많이 받으면 제 영상을 또 열심히 봐주시고 또 저를 사랑해주시는 사람들한테 제가 또 나눔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만 따도 많은 씨앗이 들어있더라고요. 여기는 하우스 안에 있는 레이스 플라워가 이제 꽃이 다 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씨앗을 잘 연결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장마인데 여기는 이제 하우스 안이기 때문에 요 씨앗이 잘 연글 것 같아요. 장마 기간에는 모든 꽃들이 무르기가 십상인데 이제 여기는 하우스 안이기 때문에 요 레이스 플라워 제가 최종을 많이 해놓을 거예요. 여기 하나만 따도 굉장히 많은 씨앗이 들어있어요. 가장 먼저 연결했던 아이는 또 지인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선물로 드렸어요. 그 집에도 내년에는 이 레이스 플라워가 꽃밭에서 예쁘게 필 거예요. 여기 요 아이랑 요 아이는 며칠 되면은 또 이렇게 커팅을 해가지고 말려야 돼요. 이렇게 또로로 말리면서 이렇게 씨앗이 잘 연결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 금어초가 이렇게 활짝활짝, 너무나 예쁜 꽃을 잘 피워주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라벤더 색깔도 있고, 핑크도 있고, 아이보리색도 있고, 이쪽으로 오면은 제가 좋아하는 주황 색감. 와, 여러분, 금어초가 정말 색감이 아주 다양해요. 키가 큰 메릴랜드종이라서 제가 지지대를 이렇게 박아줬어요. 고추 지지대를 박아줘가지고 보기는 싫지만, 다이소에서 파는 이렇게 녹색 막대는 조금 힘이 약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고추 지지대를 박아줬습니다. 저쪽에 라벤더도 굉장히 예쁘게 피었고, 아이보리색도 아주 예뻐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주황 색감. 제가 주황색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금어초는 여름꽃이에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꽃을 피워준대요. 저한테 이렇게 금어초를 모종을 많이 보내주신 꽃사랑 하얀목련님, 제가 이 금어초를 볼 때마다 진짜 너무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또이 금어초 씨앗을 최종을 많이 해가지고 저도 꽃사랑 하얀목련님처럼 모종은 못 보내드려도 씨앗은 나눔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금어초가 아주 활짝활짝 너무나 예쁘게 피어가지고 저희 집 꽃밭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블루 세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잉글리시 라벤더. 여기는 겹샤스타 데이지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여기 샤스타 데이지하고 마가렛이랑 굉장히 헷갈렸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구별이 갈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겹샤스타 데이지고
그리고 제가 저쪽에 있는 마가렛을 하나 따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게 마가렛이에요. 마가렛은 이렇게 보면은 이파리가 더 부드럽고 색감이 연해요. 근데 샤스타 데일리는 이렇게 입장이 끝이 더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더 촘촘하고 이파리 색깔이 조금 더 진하면서도 이렇게 약간 억세 보여요. 요게 마가렛이고 이 아이는 샤스타 데이지입니다. 그리고 내한성은 이렇게 줄기는 연해 보이지만 마가렛이 훨씬 더 월동을 잘해요. 이 샤스타 데이지는 어떤 애는 월동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추우면은 월동을 못해요. 제가 볼때 20도가 넘어가면은 영하 20도가 넘어가면은 이 이제 샤스타 데이지는 월동을 못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마가렛은 20도가 넘어가도 월동을 아주 잘합니다. 요 아이는 이제 마가렛이고 여기는 겹 샤스타 데이지예요. 여러분 이파리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구별이 가시겠죠? 이렇게 이파리가 훨씬 더 부드럽고 여기 샤스타 데이지는 뻣뻣해요. 이렇게 뻣뻣하면서도 시커먼 아이가 샤스타 데이지입니다. 저쪽에 보라색이랑 이렇게 또 흰색이랑 어울림이 굉장히 좋은 이렇게 꽃이에요.